국민이, 국민이 그러는데 정말 국민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달에 한 번 여러분들과 만날 때 왜 이렇게 맨날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 혼란스럽다고도 하지요. 의사 파업, 선거, 총선, 진짜 어떡하지요? 그래서 저는 이번 달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어디로 가고 없는지 정말 안타깝거든요. 우리는 가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들먹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지요. 귀족은 의미를 갖는다. 이 뜻이 프랑스의 표현으로 보통 권력과 명성,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어느 위치에 올라가면 그 책임과 의무가 참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또 그걸 책임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같고요. 우리 국민들은 다시 이 말이 요즘 많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아, 뭐야?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최대 현안이 된 의사 확충을 위한 의과대학의 정원 증원. 사실 국민을 굉장히 절망케 하고 있다고 해요. 사실 의사들이 지금 저렇게 파업을 하고 있는 거, 또 뭐 나름대로 어떤 뭐 중요한 본인들만의 현안도 있겠지만 국민들이 좀 이해를 덜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좀 조사를 해보니까 1998년 3,507명이던 의대 입학 정원이요. 이렇게 저렇게 난리를 쳐서 2003년, 2004년, 2006년 세 차례에 걸쳐서 실제로는 한 500명이 줄었죠. 3,058명으로 축소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간 우리 소득 수준 향상과 인구 고령화에 따라 의료 서비스의 수요가 늘어난 것에 비하면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겠지요. 논란의 여지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응급실이라는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이며 지방자치는 사실 오래전부터 지역 간의 의사 불균형 분포 등 필수 의료가 붕괴됐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었거든요. 또 의사 수는 OECD 국가 중에 최하위 수준이랍니다. 2020년 급변했던 코로나 때도 의사 정원 확대 시도는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지요. 국민은 의대 정원 확대 찬성 76%, 반대 16%라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의사들은 의대 정원 확대 반대가 압도적으로 위이겠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진 자가 그 사회에 또 이웃에게 베푼가 상생정신이 우리나라에도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경주 최부자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시죠. 제주도의 거상 김만덕 이야기, 독립운동가 우당 이화영 등 우리 역사에도 정말 자랑스러운 실천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정치 지도자, 재벌 대기업 총수, 각계 초엘리트들이 무엇을 보고 보여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저도 포함되어야 되겠죠. 반성과 성찰이 요구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잘 매듭지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정부는 의료진과의 충분한 소통과 합의를 통해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막가지 말라는 것을 국민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들을 할 때 보면 국민이 그러는데 정말 국민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료계와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국민의 여론을 근거로 서로의 권력을 좀 내려놓고 지금 서로의 권력 싸움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서로의 권력을 내려놓고 국민을 위한 엘리트의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월이잖아요. 정말 봄, 아름다운 봄에 항상 제가 요즘 쓰는 멘트입니다. 우리는 좋은 이야기만 하고 건강한 이야기만 들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3월, 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